자, 뭐? 배분을. 배분하는, 어. 자원. 자원을. 뭐, 이거 하는데. 제어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생산하는데,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방법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상품을, 뭐랄까, 이런 뭐, 재화와 용역, 그 소위 말해서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뭔가 생산해내는 그런 관점에서, 뭔가를 하는데, 근데, 자원을 그 배분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치? 그래, 할 수 있다. 자, 다음. 그러나, 단순화되고, 한정된다. 자, confined to까지. 어디, 어디에 한정이네. to a single period of time. 뭐, 딱, 그거지. 딱, 하나의 그 시기. 그 한 시기에만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자, 뭐를 가지고? 근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근데, 여기 ten. 이거 동격이죠. 네. 이거라는 가정. 자, 뭐라는? 이 문장이 조금 해석 잘해야 되는데. 생산. 자, 뭐에? 추가적인 유닛 한 개 상품에 건너뛰었어? 추가적인 그러니까 오늘 상품의 추가적인 한 개의 생산이 뭐다? 이거를 막지 않는다? 내일 하나를 생산해내는 것을 막지 않는다. 네. 그래요. 자, 그거라는 뭔가 뭐 밑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가정과 함께 이 배분이 단순화되고 이러이러한 거에 한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경제는 뭐야? 시간을 어때요? 별로 그 시간에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봐봐, 오늘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내일 하나 만들어내는 거를 막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없이 그냥 막 찍어내도 된다라는 거. 자원을 막 써도 된다 이거야. 네. 오케이? 이제 그러한 그러한 가정과 함께 하나의 시기에만 한정돼 있는 그 시 그때만 본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되게 단순하다 이거지. 근데 환경 경제학에서는 그러면 뭐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다음. In the case of 많은 환경적 상품들 경우에 자원의 배분은 근데 over a long period 오랜 기간 동안에 자원의 배분은 뭐다? 야 이씨 여기서 비판이 아니 왜 갑자기 비판이냐 아니 크리티컬 뜻이 두 가지지 비판적인 하고 중대한 하고
이런. 야, 내가 예수교라고 했지. 어, 누가 단어만 이렇게 찾아오래. 어, 내가 예수 바라는 것이 이런 거 다 읽어보고, 어, 이게 뭐지? 비판적인? 비판적인 나올 수가 없거든. 그치, 비판적인 있어. 그러니까. 아, 어디 비판적인 있어? 아니, 여, 너 지금 말고, 다른 지금. 이런, 이씨. 얘들아, 어? 알았어? 어떻게 했나? 읽어보고 고민해봐야 돼. 왜 웃어? 왜 웃어? 내가 계속 이해한 거지, 맞지? 어. 그래야 늦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으면은 늦게 안 돼요. 영어는 그래. 뭐, 다른 방법도 뭐 약간 좀 비슷할 수 있겠지. 국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국어 비문학도 고민하면서 깊게 생각해야 돼. 너 국어 어쩌네? 어, 미안. 어, 미안. 어. 국어 어렵냐? 장난 아니냐? 아니요, 장난 아니지 않아요. 아, 그래. 네. 그래. 괜찮아. 아, 거기 있어? 너는 국어 어쩌네? 국어요? 어. 어려워요. 어, 그치. 어. 작년에 문학을 안 해가지고. 아, 작년에 잘 안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 대충 해가지고 이번 대 문학이 너무 어려워. 아. 국어 내신은 문학이 어렵나? 네. 비문학은 거의 안 나오나? 내신이요? 아, 국어 내신? 비문학을 안 배우는데 나는 안 돼. 아, 2학년 때는 문학을 배우니까. 2학년 때 문학 배우고? 2학기 때 비문학 배워요. 2학년 2학기 때?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응. 어. 아, 많이 과학 좀 나왔는데 머리 터지는 거. 아, 그런 걸 배우고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네. 비문학에서 명제가 특히 어려워. 명제 맨날 찍었어요. 아.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려요. 인간의 욕심을 한다 이거지. 네. 근데 어떻게 기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대요. 자, 다음 예를 들어서 와일라이 어 뭐뭐 하면서 어 그렇지 화장실을 태우고 어 환경을 도우면서 오늘 이거 하면서 우리는 어 오늘 말씀을 다 어 미래 세대들에게 어 근데 수년 어 또는 어 영원히 어 그래요. 그래서 미래 어 우리 오늘날 하는 게 미래에 이렇게 영향을 어 그 미친다 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드러나니까 어 자.
참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세먼지 오늘도 엄청 안 좋고 뭐 황사 엄청 안 좋잖아. 그게 뭐다? 과거에 했던 그 산업화 그런 게 다 지금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아무튼 ING ING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어 뭐 이런 거 for example 나오고 similarly 나오니까 뭐 잘 보고. 자 예시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비슷한 예시가 나오겠지. 네. 예시니까 어 다음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하이베스트가 뭐야? 수확 수확하다 거둬들이는 거 그래요 모든 새우를 오늘 다 하면은 그 공급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씨가 말라버리니까 네. 자 그 다음 우리의 소비 결정 어떤 환경적 상품에 있어서 그것이 없을 수 모르고 그리고 영향을 자 미래 세대의 복지 뭐 행복 안녕 이런 거 네. 그런 거에 아주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irreversible 이거 이해돼 안 돼? 이거 reverse 이해돼 안 돼? reverse 여기서 끊고 reverse 이해돼 안 돼? reverse 이해 안 돼? 뒤로 가다 re가 그거잖아 다시 그 다음에 verse가 vert가 돌리다 to turn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단어 조금만 보고 할게요. 너희 define 있죠? 네. 그 다음에 confine 나오잖아. 네. 뭘까 그러면? define 자 define 하고 이거는 똑같잖아 지금. define 그 다음에 confine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기다 좀 적어봐. 자 뭘까? 이거겠지. 자 그럼 fine이 무슨 뜻일까? fine I'm fine. 자 여기 fine이 원래 이거래요. fin이에요 fin. 네. 뭐야 딱 보니까 finish 같지 finish. fin이 끝내다 라는 뜻이네요. 끝내다. 여기서 d는 원래 아래를 나타내는데 얘가 이제 얘도 강조의 뜻이 있어요. 완전히 완전히 끝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이게 지금 한계를 짓다라는 거야. 그 너희들 그 있잖아. define에서 나온 게 뭐지? define에서 나온 게 뭐 너희들 definition. definition 혹시 들어봤나? definition 들어봤지? 데피니션 뭐예요? 뭐뭐의 정의. 그래서 뭐의 한계를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definitely 뭐 나오는 거야. definitely not definitely 이게 아닌가 아닌가 헷갈리네. 자 아무튼 definitely 뭐야? 확실히 분명하게 definitely 이렇게 듣기에서 나오잖아, 그지? definitely, 이렇게 다 define 한 거야, 한계를. 그래서 어떤 정의를 내리는 여기서 define이 뭐였지만 뭐 의미를 규정하는 거. 그렇지, 뭔가를 규정하는, 오케이? confine 한정하다. 이게 뭘 한정하다. 원래는 이게 감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금시키다. 감금. 이게 한정하는 거야, 한정. 비슷하지, 지금? 그지? 여기 컨도 완전히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동의는 뭐하냐? 그러니까. 뭐, 이제 함께 뭔가 끝내는. 그래서, 또 한정하다, 감금하다.
너희들 이거는 어때? 인피니트. 우와. 그렇지. 네, 인피니트 그 뭐 그룹도 있고 뭐 차 이런 데도 무한. 이게 무한이야? 그렇지. 인피니트잖아. 이게 피니 그 끝내는 이게 끝이 없는 인이 뭐가 없는 인. 그죠. 맞지? 오케이. 네. 그래서 define, confine. 여기 allocate는 이게 돼? ALEAT에서 뭐겠지? 네. 그 다음 locate 위치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가죠. 자, profound 있지? profound. 이게 원래 대단한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심오한이야, 심오한. 깊은이란 뜻이거든. 자, 여기 프로 파운드. 자, 우리 파운드가 뭐예요? 파운드가 이거잖아. 파운데이션. 기초. 기초지, 기초. 파운드는 파운데이션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거 너희 펀더멘탈 있지? 신기한 게 이 펀더멘털이 근본적이잖아. 이 펀드가 이 파운드에서 바뀐 거예요. 기초적, 근본적. 자, 프로는 up. 뭔가 기초적인 것인데 이걸 앞에 두는 그래서 되게 깊고 근본이 되는. 그래서 엄청난 뭐 이렇게 심오한으로 하면 좋아요. 심오한 뭔가 기초 앞에 있는. 네. 자,